TV야, 뭐 말할 거 있어? 사실 이번에는 챙겨온 게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제가 맥시멀리스트긴 한데 이번은 그냥 오랜만에 그냥 화장품? 제가 화장을 진짜 안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더 아예 안 하게 됐어요. 거의 그냥 립밤만 바르는 정도? 그런데 이제 네, 교육을 받으러 왔으니까 그래도 화장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챙겨왔고 이건 제가 집에서 챙겨왔는데 제가 뭐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할 때 여기에 담아서 마시려고 가져왔거든요, 일부러. 몇 개 가루 커피 스틱으로 챙겨오긴 했는데 아마 가는 길에 테이크아웃해서 먹을 확률이 더 커요. 왜냐면 저는 얼주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화장품 스킨 로션류랑 저 이거 이거 이 향수고 되게 많이 썼죠. 향이 진짜 좋아서 제가 뭐 향수 많이는 안 써봤지만 그래도 써본 향수 중에는 진짜 빨리 쓴 것 같아요. 향이 좋아서 진짜 자주 뿌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각종 충전기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업 때 펜 이거 가방에 제가 들고 갈 가방에 따로 미리 넣어놔야겠네요. 펜이랑 그 다음에 클렌저
클렌저랑 그다음에 제 마우스 이번에 새로 산 거거든요. 마우스랑 이렇게 애플워치, 아이패드, 충전기를 챙겨왔어요. 그다음에 원래 이게 항상 들고 다니는 캐리어가 아니에요. 그런 거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가져왔는데 여기는 다 옷들. 여분으로 마스크 하나 가져왔고요. 이 옷을 들춰보면 여기에 제가 수면 잠옷을 아래 하나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랑 챙겨왔어요. 이건 다이어리 그 적을 거가 생길 것 같아서 좀 일정을 정리 좀 하고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이어리는 챙겨왔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패드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틈틈이 그래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저 요즘 이제 스페인어랑 그 중국어 과외 받고 있는데 그거 정리도 같이 아이패드에서 굿노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겸 뭐 작업 겸 해서 가져왔고 이거는 저는 그냥 노트북인데 이것도 그냥 과외 받는 것 때문에 제가 들고 왔어요. 뭐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노트북으로 하는 게 편해서 그냥 아예 가져왔거든요. 사실 이제 휴가가 한 달이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러면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넘으면. 그래서 수업을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 그다음에 그 부산에서 교육이 있는 주는 쉬지 않고 그냥 저녁이라도 과외를 받으려고 네 그렇게 이미 이제 스케줄은 조정을 해놨고요. 이제 이거 바지 입고 밥 먹어야겠다. 빨리 허가 제한구역 마이크로 진동모션 사막거리는 밤이 좋아가 are those who live the hardest. They have displayed a certain virtue that might lead us to say the winners. Wrapping up. 부산은 아침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병아리콩이랑 단호박 추가했어요. 아래쪽에 크게 잘린 채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왠지 여기 한 번 더 가서 사 먹을 것 같아요. 어제 시켜 먹은 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채소가 크게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래에 다 그게 깔려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또 가봐야겠어요, 나중에. 이쪽에도 채소가 진짜 많은데 되게 약간 그 신선한 채소 맛 나가지고 좋아요. 되게 다 싱싱하고 방울토마토도 싱싱하고 꽤 먹은데도 밑에 거 막 섞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양 많지 않나요? 마이 똥스 아 똥씨 똥씨 어 매우 바빠 샹 아 오후에 상점 가서 물건 살 거야. 아 오전 아 네 샹오 오전 오후 아 샤오 네네 샤오 취칸 디닝 어 오후에는 영화관 영화관에 갈 거야. 很忙，想我去商店买东西。下午做什么？下午去看电影。 네네. 유죄냐 무죄냐. 그러니까 첫 번째 코너에서는 9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남이 제시해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컴퓨터 할 때 이런 목대 이런 애 디담 내 휴대폰 볼 때